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발레아주의 신세 번째 시간 이제 섹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발레아주를 할때 간격과 또 이제 실수하는 거 그리고 주의점, 각종 테크닉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빨리 이제 거기다 칠판에 적고 하는 일이라서 그 이제 손으로 들어서 빨리 촬영 중입니다. 요즘에 너무 바빠요. 뿅.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정말 근데 중요한 팁들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자, 이제 발레아주를 할때 섹션에 간격과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제 프리페인팅을 하는데 하는 실수나 주의점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적인 각 패널의 간격은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발레아주를 한다고 칩시다. 보통은 한 1인치 정도? 1인치. 2.5cm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섹션의 간격으로 잡아요. 자, 뒤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은 가로로 해요. 프리페인팅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두상에 맞춰서 약간씩 라운딩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맨 밑에, 자,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V라인으로 했다고 쳐봐요. 이렇게 V만 칠했어, 끝까지. 그리고 이제 그 위에도 V로 칠하는데 이 간격이 너무 작으면은 이렇게 칠한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너무 가까우면요, 결과물에서 포일로 매 섹션을 마치 포일링한 것처럼 너무 브라이트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내추럴한 움직이는 손결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발레아주의 느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간격은 보통 1인치 정도로 제일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 간격은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고객님의 모발 숱, 양,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여러분이 가감해야 돼요. 늘려야 될 때도 있고요. 숱이 굉장히 적고 모발이 없는 경우에는요, 1인치로는 턱도 없어요. 막 이만큼씩 잡아도 돼요. 너무 숱이 적거든요. 근데 이제 숱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디자인상 좀더 많이 밝게 해야 돼요. 브라이트해야 돼요. 손님 보여준 사진이나 원하는 게 많이 밝은 경우에는 이 간격을 좀더 줄여서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세분하게. 그리고 보통은, 자, 이렇게 가로로 올라가면요, 이렇게 해서 옆까지 한 방에 이어서 섹션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뒤만 이렇게 다 해놓고 여기서 또 하면요, 이 V가 겹치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V, V, V 이렇게 같이 되거나. 그러다 보면은 특정 부위만 막 두껍게 밝아지거나 너무 한, 막 이렇게 겹치는 데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안 이쁘게 되고. 그래서 보통 한 방에 좌우까지 네이프에서 쭉 가다가 옆까지 한 방에 쭉 올라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서, 자, 뒤에서 이제 한다고 칠게요. 치면은 여러분이, 자, 이렇게 V로 발레아주를 했어요. 여기도 V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3개를 했어요. V로. 발레아주 프리페인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섹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똑같이 만약에 똑같이 여기다가 V를 하면요, 결과물 디자인에서 어떻게 되냐면 요 라인이 있죠. 이렇게 또 했으면 위에서 똑같은 라인을 하면 여기가 두껍게 그냥 선이 가버려요. 그래서 보통 밑에서 이렇게 세 개를 했으면요, 걔네랑 맞물리게, 응?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게, 이런 식으로 V를 해줘야죠. 그쵸? 센스가 있다면 이 정도 알겠죠? 쉽죠?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계속 다른 모양이 나오게 해줘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엄청 중요한 거. 자, 봐봐요. 여러분이, 자, 이렇게 그냥 여기가 두상이라고 칩시다, 섹션이. 자, 이렇게
V 모양으로 그때 알려준 프리페인팅을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제가 까맣게 칠했는데 만큼 이렇게 많이 칠했어요. 이렇게 칠해줬는데 이거 진짜 많이 실수하더라고요. 실수가 아니라 잘 모르죠. 그 옆에 이제 그 V 친구를 하나 더 해서 똑같이 해줬어요. V를. 우리가 이거 배웠으니까 이대로 계속 했겠죠, 그쵸? 자,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뭘까요, 여러분? 맞추면은 천재.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V로 인위적으로 잡아당겨서 모발을 이렇게 모아서 칠은 했지만, 이게 이제 샴푸의 중력에 의해서 다 떨어지면은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요 모발은? 여기로 떨어져요, 여기로. 요 부위로 낙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밝아져서 칠해진 애가, 이 머리가, 일로 낙하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친구는, 얘가 인위적으로 일로 따라옮겨 간 건데, 얘도, 말리고 나면 어디로 떨어질까? 일로 떨어져요. 그쵸? 일로, 당겨져 간 건데, 중력에 의해서 다 말리고 나면은 일로 옮단 말이죠. 그럼 얘도 칠해져서 밝아.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이만큼 두꺼운, 청키한, 둘이 겹쳐져서 이만한 두꺼운 라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완전 이렇게 두껍게 정말 촌스럽고 안 예쁜 라인이 나와요. NG예요, NG. 근데 배움 그렇게 이거 진짜 많이 헷갈리죠.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많이 해봐야만 알수 있는 겁니다. 가이탱도 안 가르쳐줘요, 이런 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자, 봐봐요. 첫 번째 해결 방안 두 가지를 제가 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히 간단한 강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두 모발을 할 때요. 어떻게 되냐면 그 겹치는 부위를 자, 하나는 여러분이 제대로 된 부위를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했습니다. 여기 똑같이 겹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쪽은 똑같이 칠하세요. 반대편은. 자, 그냥 다 칠했어요. 여기, 이 겹치는 부위를 조금만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만, 뾰족하게. 요만큼만. 여기까지 다 올라가지 말고, 한 3분의 2까지만. 이렇게 했으면 내려놨을 때 괜찮아요. 얘가 중력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다 칠해주면 두꺼운 라인이 생기. 얘는 가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첫 번째 방법. 또 하나는 이렇게 부위를 하나 했죠, 여러분이 당겨서. 응? 그러면요, 그 부위를 사이에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하냐? 이건 안 칠하냐? 아니죠. 여기는 평소대로 부위를 둘다 칠해줘요. 이렇게 칠했다고 치면. 요 모발을 이렇게 조금 얇은 애가 남겠죠. 이 얇은 애는 3분의 1 정도 끝만 칠해줍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랬을 때 떨어지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이 정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겹침을 피하는. 이제 단순하게 테크닉, 이제 프리페인팅을 배웠다고 해서 그것만 다 한다고 예쁜 디자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를 볼줄 알아야 돼요.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전체 디자인을 내가 발레아주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프레이드 페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감이나 그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변형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궁무진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간단한 꿀팁들을 알고 가셔야지 뭐를 좀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만 배우면은 이게 몰라요, 이런 건. 이거 진짜 안 해보면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발레아주, 이제 사탄 뭐 그런 거는 제가 시간을 내서 가발 갖다가 이제 직접 실습을 통으로 이쁘게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겠죠, 여러분이.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뿅! 만명이 곧 다가오네요. 만명 가지야!